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클 컨텐츠 박초로 프로입니다. 짠내나는 당근 투어를 기획을 해서 이제 오늘이 그 D-Day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전거 3대가 있죠. 저희 PD님과 사이클 컨텐츠의 구독자 한끼만두 사장님 네, 함께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0만원으로 잡았고요. 10만원 미만으로 해서 자전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제 자전거는 남자의 강철 심장을 상징하는 포스코 철강의 크롬홀리 프레임 로드마스터. 제가 5만원에 올라온 거를 보고 구매를 하러 가서 만원을 내고 해서 총 4만원에 구매했습니다. 4만원. 그리고 안장은 도저히 포기를 할 수가 없어서 자전거는 4만원인데 안장이 50만원짜리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치트키긴 한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를 당근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 중고 자전거를 살 땐 사더라도 내 몸과 맞는 내 사이즈의 자전거를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 사이즈에 맞을 것 같은 자전거를 좀 찾는 게 힘들었습니다. 바로 이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가 바로 로드마스터. 그리고 요거 자물쇠까지 주셨어요. 나이스. 요거 실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9시. 9시 딱 돼서 출발합니다. 오, 날씨가 이른 아침인데 굉장히 좀 덥네요. 이 자전거의 단점이 있습니다. 네, 기아가 튑니다. 와, 터널. 오, 시원하다. 네, 인증센터는 여기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안 보이게 놨어. 바닥에 뭐라도 좀 표시를 해놓지. 여기 내리막이라서 이제 신나가지고 막 쉥하고 지나가 버리게 된단 말이야. 저희가 지금 여기 양수역. 여기 양수역 앞에 벨로라운지에서 출발을 했죠. 그리고 여기 터널을 두루루루루 뚜두둣 해서 국수역 지나고 아신역 지나고 오빈역 지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 목적지가 어디죠? 이포보. 자, 이포보로 출발. 아, 길이 너무 예뻐서 진짜 예쁘게 담기네요. 누가 전화해요? 누가 전화해? 전화하지 마. 전화하지 마. 말 걸지 마. 여보세요? 잘 가고 있어? 아, 전화 걸지 마. 말 걸지 마. 이 사악한 여자. 안녕하세요. 어, 너무 편해 보이세요. 더울 때는 예. 자전거 좀 실어. 아들 예. 아유. 와, 너무 편해 보이세요 이랬는데 아유, 더운 날 자전거를 그 타다가 두 명 죽었어. 이 자전거의 세팅이 지금 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짐이 뒤에 달려있다 보니까 댄싱이 한번 할 때마다 타닥 타닥 이렇게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이게 출렁거리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한 건데, 와, 강제 스키닝을 당해버리네. 저는 방금 여러분들께 댄싱을 보여드리려다가 스키닝을 해서 뒤질 뻔했고, 저쪽에 지금 건너편에 이포부가 멀리 보입니다. 이포부가. 예. 네. 이제 다음 인증센터가 이제 곧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포부입니다. 이포부. 예. 네. 저는 여기에 이제 어머니가 살고 계셔서 되게 자주 오는데, 저 밑에 이렇게 동그란 게 있습니다. 동그란 곳. 저기가 원래는 계획상 수영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수영을 하지 않죠. 조금 앞에 가면 제가 준비해 놓은 수영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이동하시겠습니다. 짜잔!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아이고, 더운데
더운데 애썼네요. 안 더워요? 아니 이끼가 껴가지고 이제 물 버리고 다시 바다에 있대. 그래야 애들 또 수영하지. 제가 수영을 못 하겠군요. 그럼요. 미리 말씀하셨으면 좀 싹 깨끗하게 치워놨을 텐데. 이로써 제가 준비한 수영장은 준비가 좀 덜 된 걸로. 자, 여기가 BTS 뮤직비디오 촬영지. 여기가 비상활주로인데요. 노면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여기 어필. 젖산 쌓이는 느낌. 나 한계가 온 것 같아. 젖산이 쌓여가지고 밟을 때마다 뭔가 다리가 잘 안 구르는 느낌이에요. 자, 지금 우리 평균 시속 지금 35km로 가고 있고. 네, 뻥입니다. 25km? 네, 뻥입니다. 20입니다. 도착. 여주보 도착. 여주보 인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화장실 있나요? 화장실을 좀 들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에서 지금 자두가 끊겼는데 그 국토종주 그 길이 끊겼습니다. 자, 저쪽에 인증센터가 보입니다. 우측에 보여요. 저 앞쪽에. 손목 아파. 여주보에서 넘어올 때 딱 한 군데, 그 도심을 이렇게 돌아오는 그 구간, 거기에 자전거도로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길을 잃어버리기 딱 좋습니다. 저희 좀 어리버리 했었잖아요, 저희도. 근데 만약에 자전거를 타는 달인이 분들이 국토종주를 하려고 오다 보면 거기 분명히 길을, 근데 일단 지금 너무 뜨겁거든요. 바로 출발하시죠. 네, 바로. 와, 오늘의 최대 고비다. 아니, 여기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우리가 편의점을 못 들려가지고, 가다 편의점에서 들려야지 했는데 편의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카페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와, 카페다 이러고 왔는데 산길 따라 800m가 함정이었던 거야. 와, 여기로 800m를 걸어가래.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아직 반밖에 못 왔대요. 벤티 부르고 싶다 진짜. 또 가봐야죠. 편의점을 향해서 가야죠. 아이스크림 한 3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질기네. 저 양수를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걸 고쳐 와야 될 것 같아요. 헤드 튜브가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는 거의 포크를 다 잘라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반 자전거로 치면. 그래서 여기다가 이 스탠더를 달아서 스템을 그대로 꽂던 아니면 조금 더 긴 것만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쏟아지니까 상체 무게가 이게 손목이 버티질 못해 지금. 이 중고 자전거를 살 땐 사더라도 내 몸과 맞는 내 사이즈의 자전거를 선택을 하는 게 가장. 비내섬 인증센터. 일단은 여기서 충주로 갑니다, 저는. 그래서 스탠더를 구해가지고 핸들바를 올려보고. 손목이 너무 아파서 오랜만에 타니까 빡시긴 또 엄청 빡세네요. 도장 찍어주시기. 네, 도장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와, 대퇴부에 자극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어. 바로 그냥 논스톱으로 가나요? 가시죠.
아, 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서 놀라셨죠? 재당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안보까지, 오늘 할당량 자체가 수안보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수안보까지는 왔기 때문에 월화수를 다음 주에 타기로 했습니다. 그게 왜냐면 자전거가 저한테 안 맞아요. 그래서 손목이 너무 아파서 진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손목이 아프다 보니까 영상도 못 찍겠고 그래서 그냥 빨리 왔어요. 일단 저는 지금 자전거를 빨리 당근을 해서 저한테 맞는 사이즈의 자전거를 찾아야 됩니다. 일단은 저희의 기획 자체는 당근을 해서 호기롭게 자 출발하자 딱 이랬는데 내 몸에 맞는 스펙의 자전거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해보니까 사이즈는 확실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피팅도 어느 정도 맞춰서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고생할지도 몰라요. 저는 오늘 하루치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3일치는 다음 주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많이 아쉬워하냐? 그걸 딱히 뭐 아쉽지도 않아요. 오늘 저는 손바닥이 뚫릴 뻔했고 제 결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짠내 국종 투어 1일차 여기서 끝.